가발을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비바람에 가발이 벗겨지진 않을까 싶어 놀이개구는 물론 수영장조차 가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한끗이니 나섰습니다. 번지점프에서 가발이 과연 벗겨질지, 에? 그대로 무사할지 저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갖고. 화이팅! 벗겨지지 않는 가발을 증명하기 위해 번지점프로 직접 테스트하는 한끗인의 열정. 이 정도면 진심이시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극한 상황에서도 한끗인의 가발 끄떡도 없네요. 이건 감동입니다. 제 가발 끄떡 없죠 지금. 벗겨지지 않는 가발, 도대체 비밀이 뭔가.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제 한끗은 이 번 뜨는 거였습니다. 이거라고요? 이거가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가발이 뜰 수가 있고 뭐 안 맞을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저 이렇게 헐렁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벗겨지지 않는 가발의 비밀은 바로 가발을 만드는 가장 첫 단계인 본뜨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본이 조금만 달라도 가발이 들뜨기 때문에 테이프를 이용해 두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두상본을 만들어야만 벗겨지지 않는 한끗인의 가발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두상 그대로. 보기에는 투명 헬멧 같네요. 저도 처음에 가발을 하면서 조금씩 미세하게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미세하게. 그러니까 손님들은 채지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씌워봤을 때 미세하게 좀 틀린 부분. 거기에 더해 완벽한 본을 만들기 위한 한끗인만의 노하우가 또 하나 숨어 있다는데요. 이 정도 두께 테이프를 좀 선호를 해요. 네? 이 정도 두께. 이걸로 하면은 본이 제대로 떠지지가 않아요. 큰 테이프와 한끗인의 테이프를 각각 사용해 만든 본을 비교한 결과 한끗인의 본에 비해 큰 테이프로 만든 쪽은 울퉁불퉁한 틈이 가득한 모습 확인했습니다.